김지원의 서브. 첫 득점. 한 번의 대결에서 양상현 선수가 졌어요. 김지원이 이겼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될지 해주고 출발하는 양상현입니다. 야, 양상현 감안하면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상대방의 공이 아무래도 네트 걸립니다. 상대 전적에 앞선 김지화 오늘은 좀 자신 있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맞 탑스핀. 아, 걸렸어요. 서브 득점. 네트 걸립니다. 상대방의 박자를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재미입니다. 그렇습니다. 6대 4. 4대 4까지는 같이 왔는데 점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상현 5대 8. 네트 맞고 나가 서브턴에서는 포인트를 하나도 잃지 않고 있는 첫 번째 게임의 양상현. 석점을 연속 실점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있느냐? 9대9 동점으로 가느냐? 동점으로. 네트. 맞습니다. 양상현 게임 포인트 양상현 성공합니다. 아, 걸립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동점. 나갔어요. 아, 좋아요. 투올. 어렵게 받았고요. 강타 맞받아칩니다. 아, 결국은 나갔네요. 나갔어요. 긴 서브. 동작이 조금은 늦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습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 그 주도권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서브 나갔습니다. 선제를 먼저 잡는. 자,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김지환 입장에서는. 맞받아치요. 공에 부담을 주거든요. 네. 한 점 차요. 네. 아, 그러나 20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양상현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강타 성공합니다. 김지원 입장에선 여기서 동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김지화 김지환 포인트 지었고요. 양상현 앞서 있습니다. 하나 더 도망 나갔어요. 에이. 게임도 양상현 선수가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걸렸어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